아유, 그럼 작가님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오디션 같은 것도 보신다고 했잖아요. 오디션. 어떤 사람을 선발해요? 어떤 걸 보고? 아, 그게 이제 네. 어떤 게 있냐면 쇼호스트는 뽑을 때 남대로 쇼호스트에 정형화된 네. 그런 포맷들이 있어요. 네네. 뭐 다 그럼 딱딱딱 점수표. 근데 네.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유분방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게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설정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네. 이런 상황이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런 센스, 순발력, 네. 재치 네. 이런 걸 보는 거죠. 위트. 야.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새로워야 되는데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 왜? 왜냐면 이게 되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네. 보통. 네. 그런 애들이 또 방송을 잘해요. 이 라이브 커머스에 맞게끔. 잘 살려요, 그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예전에 그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한번 저희가 방송하는 데 가셨는데, 네. 이런 탄산수를 팔았어요. 근데 네. 이제 그쪽에 배달의 민족이 난리가 난 게, 네. 저희 PD라든지 이제 그쪽 같이 얘기한 게 1인 방송으로 딱 때렸는데, 네. 뭐 두세 명씩 보통 나오는데, 네. 얘가 그때 이제 쇼미더머니 있잖아요. 네. 그 컨셉으로 랩하면서 조금만 재밌게 20대 꽉 꽂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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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냥 뭐 가다 걸리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그쪽에서 담당자들이 네. 다 봤대요. 거기까지. 너무 재밌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시겠지만 한 시간을 랩하면서 쇼미더머니 컨셉으로 끌고 가려면 얼마나 센스가 있고 말빨 있어야 되고 위트도 있어야 되고 재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거죠. 오디션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발력. 아 돌아가는 거 봤을 때 네. 오, 막 그렇게 모니터 올라오는 거 보고 네. 이거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럼 그때 계속 쫙. 그리고 순간적으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간 네. 또 이제 이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말들도 툭툭툭 쳐주면서.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베테랑들 틀리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PD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걔만 쓰고 싶으니까. 그쵸, 그쵸. 잘 팔리면. 그래서 그런 건 어디나 똑같아.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약간 내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뭔가 좀 되려면은 뭔가 내 고정 팬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내가 좀 인플루언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팬이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난 이런 것도 없지만 이제 막 커나가는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내가 이제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제로부터 해서 팬들을 모아갈 수 있는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사업적인 유통 모델을 하실 분들이나 내가 이 쇼호스트로 성공할 건지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그런 재능 있는 사람 쓰면 돼요. 내가 파송한테 그냥 기업 입장에서 네. 기업 입장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요즘에는 웬만한 제조사들도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의 강점을 알기 때문에 네. 대부분 라이브 커머스 제작에 뛰어들어요. 왠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통사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 쇼핑 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시겠지만 수수료를 많이 떼어요. 특히 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네. 제조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네. 나이키 같은 경우가 브랜드가 들어가거나 일반 뭐 유명 브랜드 네. 들어가게 되면 네. 뭐 두 자리 이상의 엄청난 네. 수수료를 떼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자체 그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그쵸. 실질적으로 그냥 자기 상품 딱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통 구조를 되게 단순화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제 이 모델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런 네. 플랫폼도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방향을 네. 내가 어떤 상품 기획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사를 하는데 네. 이걸 하나의 유통 툴로서 활용을 하겠다. 그건지 아니면 나는 쇼호스트로서 대상을 하겠다. 근데 네. 제가 아무한테나 추천 안 합니다. 왜? 네. 아무나 또 성공하기 힘듭니다. 뭐 인플루언서라는 게 네. 이 감, 이 센스, 이 분들이 그냥 왜 연예인 똑같아요. 연예인 뭐 개그맨들 성공한 그게 왜 그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쪽 부분도 솔직히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이 그래야 자기가 그거를 살려서 뭐 인기가 올라가고 그만큼 많은 돈을 받고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 또 팬층을 구축하려면 또 SNS 활용하면서 그쵸. 자연스럽게 영상, 미디어 콘텐츠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직접 이걸 방송에서 하긴 힘들어요. 이제 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1인 방송 이제 뭐 저 핸드폰으로 찍어서 거의 안 삽니다. 저 사람들이. 그럼 오디션 버스에 선발을 하실 때 예. 그럼 뭐 SNS 팔로우스 이런 걸 보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 거의 안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기 때문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 SNS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처음에 어떻게 보냐면 서류 통과가 영상이에요. 자기네들이 보내준 영상. 서류 통과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지원하잖아요. 그쵸, 얼마나 인기가 좋냐면 네. 한번 공고 뜨면 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 지원합니다. 이제 이만큼 이게 인플루언서라든지 이 바닥이 이제 사람들한테 아. 대중적으로 인식이 돼 있구나 하는 거. 라이브 커머스 지금 최근에 제가 알기로 어디 현대인가 뭐 네. 했다고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 오디션 네. 그 방송 진행자 뭐 BJ 뭐 네. 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립니다. 아 근데 그렇게 몰리는 이유는 그 이제 그 현대나 뭐 이런 기업 유통 기업에서 상품 기획을 해주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 영향이 있으면 자기가 이제 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이게 네. 전속 계약을 또 안 해요. 그러면 네. 자기가 이제 인지도 올라가고 히트 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자기가 직접 개인 인플루언서로 떼도 되고. 네. 어 그러면 편당 500, 1000씩 받으면 몇 건만 떼보세요. 얼마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바닥이 네. 이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 고정으로 안 하고 네. 자기가 이제 계속 잘한다, 방송 잘 네. 판다 그러면 네. 프리랜서로 해요. 고정으로. 아. 약간 성장의 그 도약. 정도로 네, 쓰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커리어 관리하고 네. 커리어 관리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잘 했다는 거에 대해서 프로필 관리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많이 배출했어요. 사실. 아 진짜요? 그 다 그분 다 아나운서 프리선언하고 떠나고 거의 고정 안 합니다. 이제. 뭐 금액은 얘기할 수 네. 없지만 뭐 두 자리 받다가 세 자리 받다가 그쵸, 세 자리 쭉쭉쭉 그쵸. 그게 그만큼 인지도 올라감으로 해갖고 그쵸. 네. 그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 플랫폼에서 좀 특별히 잘 팔리는 물건들이 있나요? 좀? 네, 두 가지입니다. 네네. 네. 뭐 어떤 데나 마찬가지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아마 만화에서도 많이 작가님도 보셨을 텐데 네. 이 목적형 쇼핑이 있고 발견형 쇼핑이 있어요. 네네. 무슨 얘기냐? 목적형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거는 꼭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제품들 한마디로 뭐 식품이라든지 네네. 뭐 휴지, 네네. 치약 네네. 이런 거는 구매 요인이 가격이에요. 퀄리티 몬차가 그쵸? 그쵸, 그쵸. 그니까 싸면 사는 거죠. 식품도 똑같고, 계란. 뭐 이런 거 뭐 라이브에서 한다고 와서 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상품을 주로 해야 되냐면 라이브 커머스에는 발견형 쇼핑. 어머, 이건 사야 돼. 어느 순간에. 네. 어머, 이건 내가 충동적으로. 이거, 충동적으로. 네. 발견형. 이거 사게끔 만들어. 네. 그니까 그런 상품들로.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박 상품이 되려면 일단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품들. 그러니까 안 되는 상품이 어떤 거냐면 저희도 신상들 있잖아요. 기똥차 정말. 너 우리는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품을 네. 가격 조건을 잘 맞춰서 좀 대두 또 중요한 게 스페셜 에디션. 네. 니네만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 스페셜 에디션. 딱 네. 그렇게. 리미티드 에디션. 그러면 엄청 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박 상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네. 일단 브랜드는 깔고 가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나름대로 이 라이브에 특화된 뭔 특징을 갖고 우리가 딱 한다는 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세팅이 돼야 대박 상품입니다. 그래서 잘 최근에 이제 뭐 작년도 그렇고 잘 됐던 것들이 이제 그때 한번 코로나 때문에 면세 상품들. 네. 면세점 못 가니까 네. 면세점마다 재고가 많이 쌓였죠. 그런 거 이제 수입 명품 면세 선글라스 딱 갖다 놓으면 그냥 막 면세 그 하나만 할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몇십만씩 들어오죠. 아줌마 언니들 그런 일들 들어와서 여자들한테 들어와서 그냥 그 가격 싸지도 않아요. 20만 30만 원 정도 막 사고. 아 그러면은 이제 네. 그 말씀 들어오면은 일단 그 영상 그 어떻게 보면 조율하고 촬영하는 PD가 있을 거고 PD가 상품을 기획한 MD가 있을 있죠. 거고 맞습니다. 이제 호스트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가장 매출에 큰 영향을 주나요? 일단 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네. 일단 PD가 네. PD가 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PD예요. 총괄 책임을 그 방송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그 상품을 먼저 제일 먼저 네. 컨택을 하고요. 네네네. 네. 그 상품을 그 상품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협력회사랑 미팅을 해요. 네네. 네. 그 상품을 제작한 그러고 나서 어떤 상품에 대한 상품 설명이라든지 네, 네. 그런 개요를 다 완전히 습득을 다 PD들이 하고 그게 맞게끔 방송 콘티를 짜는 거예요. 이 방송에 맞는 네. 왜냐하면 식품 잘하는 애들이 또 있고 그렇죠. 뭐 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네. 또 패션 쪽, 뷰티 쪽 왜 네. 뷰티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이 또 네. 감각, 이 센스, 또 그쵸. 그다음에 이 지식 네. 뷰티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잘 발라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방송 진행자를 또 찾는 거예요. 찾고 제가 콘텐츠 짜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또 어떻게 하는 셀링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 셀링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그 또 협력회사 입장에서는 그쪽 담당자는 또 많은 걸 또 알리고 싶어가지고 네. 많은 걸 또 알려줘요. 근데 그 10개를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PD는 또 그걸 잠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세 개로. 이 셀링 포인트, 이 상품의 셀링 포인트, 이 브랜드의 셀링 포인트는 뭐다. 이걸 어떻게 고객한테 빨리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방송 진행자들, 쇼호스트들한테 어떻게 그걸 딱 인플루언서들한테 네. 설명을 시킬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능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보도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정말 힙합 뭐 그런 식으로 할 건지 네네. 그런 또 컨셉을 또 잡는 거죠. 그 상품에 맞는 컨셉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총괄 지휘자가 아마 또 네. 오케스트라 지휘자죠. 왜? 네, 그렇죠. 그 기술 뭐 만지는 사람들, 그쵸. 카메라들 다 해가지고 네. 그날 상황에 맞게끔 또 카메라를 또 어디서 쏠 건지 그런 것까지 다 전체 지휘하는 사람이 P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PD가 가장 중요한 거네요. PD가 제일 어떻게 보면 네. 이 라이브 커머스에는 전체적으로 그 방향 꼬고한 대로 의도한 대로 만들어가는 건 PD라고 보시면 돼요. 책임을 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쓸지까지도 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네이버가 이제 시작을 해서 대중적으로 뭐 그 공헌을 많이 했죠. 많이 알리게 되고 많은 협력회사들한테도 방송할 기회를 열어주고. 네네. 근데 이제 핸드폰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만 송출을 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아닌데. 네네. 그 핸드폰이라는 게 이 클로즈업이 안 되잖아요. 에이,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고 싶게 만들려면 상품을 딱 하고 클로즈 이렇게 해서 정말 세밀하게 보여주잖아요. 멀찍이 앉아가지고 네. 뒤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에서 딱 그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PD들이 딱딱딱 때려줘요. 그러니까 카메라 이때 이거 올리고 멘트에 막 이것도 이거 올리고 톡톡톡톡 계속 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PD들이 그러니까 그 화면이 아 예를 들어서 방송진행자가 상품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손님들은 좀 자세히 좀 보여달라고 그쵸. 하는데 이 핸드폰으로 해서 멀찍이 딱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막도 막 올려주고 재밌게 CG가 돼서 쭉쭉쭉 해줘야 되는데 범죄미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상품도 집중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동안에 두리뭉실하게 멘트도 안 올라오고 사람들 안 들어요 잘.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래서 이제 네이버도 저희가 요청도 많이 했지만 네. 아 이거 한계가 있으니까 좀 바꿔달라. 그래서 시스템 송출 시스템 이제 카메라도 되게끔 바뀐 거죠.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뭐 플랫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디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나요? 뭘 봐야 되나요? 뭐 시작할 때 뭐 기준점이 있나요? 약간?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거는 막 큰 차이는 아닌데 네네네.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네. 뭐 그립, 뭐 그립이라고도 네. 아시잖아요. 네네네. 뭐 그립이라든지 11번가, 네. 지마켓 나름대로 그 약간의 네. 그 플랫폼마다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건 뭐 크게 차이는 있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들이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 네. 어느 회사가 트래픽이 가장 좋은지 트래픽이 가장 우선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플랫폼이랑 네. 그 성격, 그 플랫폼에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뭐 지금은 안 하지만 지마켓이 옛날에 장사의 신동이 한참 네. 대박 쳤거든요. 네. 어 그때 줄을 섰어요. 빅브랜드들이. 그리고 지금 네이버도 예전에는 다 입점 오픈을 해서 이제 협력회사들 거 프로그램 해가지고 썼는데 네. 자체 프로그램을 이제 대부분 카카오도 그렇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예를 들어서 뷰티를 하고 싶은데 네. 일반적인 프로그램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뷰티에 특화된 예를 들어서 뭐 뷰티를 정말 잘하는 누구 땡땡 누구누구의 네. 뷰티 토크, 네. 뷰티 스토리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저 타켓 방송이 네. 여자들한테 딱 포지션이 돼 있다 네. 아니면 식품인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네. 또 식품도 뭐 신상만 소개하는 네.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또 네이버에 아니면 카카오에 11번가에 네. 그게 이제 나름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막 그 불특정 다수로 파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다 프로그램이 되는 게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또 시간대가 있어요. 시간대에 이제 저희 또 이거는 타이밍, 시간 타이밍의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네. 잘 팔리는 시간대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홈쇼핑 예를 들자면 뭐냐면 네. 가장 메인 시간대가 언제냐면 네. 그 드라마 끝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통 10시? 10시죠. 응? 10시. 10시나 10시. 또 8시, 8시 네. 또 방송 끝나면 9시 뉴스 때 딱 채널 네. 돌아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해야지 걸려들어요, 많이. 아줌마들이 그거 보고 쭈루루 돌아가는 거야. 네. 뉴스 들어오면 바로 이제 홈쇼핑으로 다 가는 거야, 드라마보다. 그 시간대가 이제 10시, 11시, 그 다음에 저녁 9시, 네. 10시, 11시. 그게
뭐 하나 프로그램 아줌마들이 연락해 보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 다음 시간이 홈쇼핑에는 대박 시간이에요. 네, 아줌마들이 방송 끄면 또 채널 돌리잖아요. 그쵸, 그쵸, 리모컨, 그쵸, 그쵸. 잽핑이라고 그래요. 리모컨 돌리는 걸 잽핑이라고 그러는데 잽핑하다 또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시간이 제일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랫폼별로 또 잘 나가는 시간대가 있어요. 잘 되는 시간대. 시간대가 다 있는 게 아니라 네. 24시간 풀로 아직은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 시간대도 또 이제 어떻게 이게 트래픽이 들어오고 네. 또 플랫폼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아줌마가 많이 들어오는 시간, 남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 또 언제 왜 1시 하면 왜 많이 들어오냐면 1시가 오후 1시가 12시 1시가 직장인들 점심 먹다가 네, 2, 30분 또 보거든요. 그럼 막 들어와야지. 이 또 모바일 들어와요. 그때도 6시도 예전에 어떤 시간인데 들어오는 게 6시, 7시도 직장인들 그 지하철 타고 퇴근하다가 특히 여자들 딱 그때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특화된 시간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플랫폼별로 그러니까 그걸 따져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네. 가장 뭐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가장 싸게 사고 싶으니까 바로 라이브로 보면서 이게 최저가인지 아닌지를 검색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라이브 커머스가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뭐 이유가 있나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재고가 많이 남던 협력회사 네.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창고 대방 줄인데 네. 막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네. 크게 이거를 왜냐하면 애들도 네. 임팩트 있게 브랜드도 알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협력회사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짜지구리하게 여러 번 파는 것보다 네. 임팩트 있게 자기 브랜드 알리면서 한 방에 털어버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가 거의 네. 최적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 홍보비라고 생각하고 더 쓸 수 있는 거군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사전에 네. 뭐 마케팅인데 어떻게 네. 하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제일 솔직히 뭐 거의 장악이 돼 있어요. 페이스북이랑 구글이 네. 뭐 모바일 마케팅은 정말 네.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뭐 고객 데이터라든지 네. 뭐 네이버도 있지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광고비를 지불하면 네. 어떻게까지 세그먼트를 해주냐면요. 네. 만약에 페이스북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떤 특정 상품을 팔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일단 여성, 네. 여성인데 네. 20, 30대 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 상품을 클릭해 본 사람 이 상품 카테고리를 네. 만약에 뷰티의 어떤 상품이다 네. 그러면 이거를 다 세그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다못해 그걸 열거해서 성별, 네. 나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고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뭐 그 애견용품이다 그러면 애견용품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던가 아니면 애견용품 상품에 대해서 한번 클릭을 해봤던가 그런 것까지 다 추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케팅적으로 이제 딱 해서 그런 고객들만 10만이면 10만, 네. 5만이면 줄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객들한테 싸서 순도 있는 라이브를 진행을 하는 거죠. 정말 순도 있는, 정말 이 상품을 살 만한 사람들만 딱 땡겨다가.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이 그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이제 전도 유망하게 네. 이런 세그먼트 부분들이 더 발전적으로.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앞으로 되게 좀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300만에서 500만이 들어와요. 카톡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죠, FC. 그렇죠, 그렇죠. 카카오는 또 FC를 싸줘요. FC가 뭐냐면 네. 딱 자기 그 웹에 카카오 웹에 네. 자기 웹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아, FC를 무슨 라이브? 네, FC를 해준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라이브를 오늘 저녁 9시에 그 시간에 딱 와요. 아침 10시면 그 들어와요. 그럼 이거 보고 나서 딱 들어가면 그 바로 그걸로 랜딩이 돼요. 그 라이브 웹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거예요. 아, 그럼 결국에 인터넷 플랫폼 회사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를 어쨌거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트래픽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 기존의 홈쇼핑 업체라든지 뭐 다른 뭐 유통 회사들은 이들 어떻게 보면 이 메가 플랫폼 업체들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가고 있냐면 현대 같은 네. 뭐 예를 들자면 현대 홈쇼핑 네. 같은 경우는 네. 자체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자기 자체 홈쇼핑 모바일 웹이 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웹이 나름대로 그 메이저 뭐 어느 정도 현대라든지 CJ 정도 되면 네. 방송은 최소 괜찮으면 한 10,000명은 땡겨요. 그걸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자체 네. 플랫폼으로 자기 유입되는 그래도 한 100만, 200만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모바일 웹이 아까 말씀드린 뭐 카카오라든지 네. 메이저 플랫폼만큼 네. 활성화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했든 CJ라든지 GS라든지 네. 뭐 그쪽에 수수료 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자체 플랫폼에서 자기 상품들을 굴리는 모바일 특정화된 고객 대상을 네. 넓혀가는 거죠. 어떻게 됐든 나중에는 거기서 또 승부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어떻게 뭐 진화하고 발전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 워낙 빨리 네.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지만 그래도 좀 뭐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메이저 플랫폼들이 네. 그 케이블 채널처럼 되게 채널화 될 거 될 수밖에 없는 왜 이제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케이블 채널 케이블 채널처럼 그렇게 이제 네. 다양한 채널 그것은 오픈화 될 겁니다. 대부분 채널들이 네. 뭐 아까 메이저 채널들처럼 네. 똑같이 일반 뭐 11번가라든지 지마켓, 네. 쿠팡 다 오픈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더 외형이 커지면서 트래픽도 더 커질 거고 네. 그렇게 이제 다 지금은 이제 네. 뭐 하루에 뭐 5번, 10번, 9번 횟수 제한도 있고 네. 뭐 24시간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좀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네. 시간 제한도 없어지면서 네. 모든 협력회사들 라이브 하고 싶은 협력회사들한테 그 기회가 열려 있는 오픈 라이브로 다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메이저 채널들은 네. 정말 좀 진짜 이제 채널화돼서 수수료를 받고 딱딱딱 세팅되는 케이블 채널처럼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예상은 좀 되는데 이제 뭐 앞으로 뭐라고 네. 발전하는 부분에서 근데 이제 중국을 보게 되면 네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역전 그러니까 뭐 온라인 쇼핑몰이랑 네네. 이 라이브 커머스가 거의 역전 아, 진짜요? 굉장히 커요. 외형이 어마어마하고 네. 뭐 중국에서는 왕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네. 이 팬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단위 매출 나온 거는 뭐 웃을 정도로 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라이브 커머스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가장 빨리 발전했고 외형도 가장 큰 데가 중국이거든요. 네네. 그 사례를 봤을 때는 아마 네. 지금 우리도 벤치마크 따라하고 있지만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네. 다 라이브 커머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미디어 모든 플랫폼들이 네. 커머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이게 뭐 또 외형이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그냥 플랫폼, 네. 미디어 자체가 이제 커머스로 진화가 다 이게 연결, 뭐 PPL도 그렇고 네. 음식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커머스예요. 미디어 아. 커머스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제일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당연히 이제 이 비즈니스 커머스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라이브 커머스고 또 이런 다양한 영상 엔터테인먼트에 또 당연히 상품이 또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요즘 뭐 광고 아시겠지만 뭐 뭐야 그 CF처럼 그럼 이제 요즘 그거 거의 안 하거든요. 다 모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홍보 효과가 큰데요. PPL 이게 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미디어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그 중에 하나 상당히 좀 빨리 발전해가고 있는 그런 업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델로. 솔직히 이 책은 네. 제가 이제 그 산업에 있어 보니까 네, 네. 제가 답답할 때가 언제 있었냐면 네. 아직은 이게 계속 진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네. 관련된 건 찾아보려니까 아무것도 그쵸, 없죠. 예, 없죠. 아무것도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답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내용으로 강의도 몇 번 했었고 그다음에 네. 상당히 좀 아,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들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책들이 대부분이 이제 네이버 따라하기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뭐 쇼호스트 예, 따라하기 그런 거 이제 그런 책들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상품 네. 콘텐츠 마케팅 네. 트렌드 기초. 네. 그래서 다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네. 이거에 관심이 있거나 이걸 좀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읽었을 때 기초 네. 중심으로 좀 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되게 보면 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교재 느낌이 좀 약간. 아, 네. 아, 네.